올 상반기 우리 라면의 수출액이 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코로나가 끝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데 그 이유를 김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국내 한 라면 공장. 1분에 800개의 라면이 만들어지는데 생산량의 90% 이상이 수출됩니다. 국내 소비자에 맞춰 더 매운맛을 내도록 개발한 제품인데 최근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까지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올 상반기 라면 잠정 수출액은 4억 4,62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.4% 증가했습니다. 라면 수출 역대 최고액입니다. 코로나 시기 집에서 먹는 간편식 시장이 커진 데다 한류 인기로 우리 라면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우리 라면을 먹는 라이브 방송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.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문을 연 한국 라면 행사장엔 하루 평균 1,7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입니다. K-콘텐츠 확산으로 외국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별로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마케팅 전략이 수출 증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. 수출 호조로 주요 라면 업체들은 1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. 수출 실적에 잡히지 않는 해외 공장 생산분까지 고려하면 외국에서 팔리는 우리 라면의 규모는 연간 2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달부터 국내 라면 가격이 일부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져 각 업체들은 해외 판로 개척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